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휴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홀리마블 네일입니다. 워터풀 레드, 그린,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덜어주고 저는 마블을 할 거기 때문에 오즈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탑이 없으신 분들은 슬림 빌더젤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젤 스타터 덜어주신 다음에 저는 롱스케어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B1 롱스케어 브러쉬. 자, 이렇게 팁 준비를 해주시고요. 손톱에다가 하실 때 나는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릴리 화이트를 원콧으로 얇게 깔고 그 다음에 시럽젤 올리시면은 컬러감이 더확 살아납니다. 자, 롱스케어 브러쉬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오즈탑에 브러쉬를 젤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먹여주시는데, 젤의 양이 너무 많지 않도록 이렇게 먹여주시면 됩니다. 먹여준 다음에 레드를 먼저 떠서 한세 군데 정도만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가볍게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를 닦고 다시 한번 오즈탑 먹여주시고 그다음에 브라운 워터풀 브라운을 덜어서 레드 옆에다가 이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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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얘를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내린 게 아니라 그냥 옆에다가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젤을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살짝 이렇게 마블마블 약간 우유에다가 커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으로 마블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하고 나와서 다시 오즈탑. 그냥 롱스케어 브러쉬 사용하기 전에는 오즈탑을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린 떠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그린을 이제 다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즈탑. 으로 아까 브라운 레드 옆에 브라운 났을 때처럼 오즈탑으로 살짝살짝씩 건드려주세요. 그러면 또 오즈탑이랑 시럽젤이 만나면서 좀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까지가 베이스 원콧. 베이스 원콧이에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이스 이제 투콧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레드 묻혀서 아까 레드 도포했던 곳에다가 다시 놔주시고 브라운 묻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도포를 해주시고 경화 한번 달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린 조금 옆에 있는 컬러를 좀 넘어가도록 도포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즈탑으로 그 경계 부분을 마블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베이스 투 콧.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글리터 두 가지를 믹싱을 해줄 건데요. 요거는 CL02번 스노우볼. 그리고 CL13번 윙클 블랙. 이렇게 두 가지를 믹싱을 해줄 겁니다. 저는 아트 할 때 이런 글리터를 굉장히 믹싱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품으로 썼을 때도 이쁘지만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다양하게 믹싱을 하면 더 새로운 글리터들이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글리터 믹싱할 때 이렇게 일회용 립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화이트를 조금 더 잡고 거의 2:1 비율로 섞으시면 돼요. 화이트 2, 블랙 1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흰색이랑 블랙 글리터가 믹싱이 돼서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소량만 써가지고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눈 내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그냥 흰색이랑 블랙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에는 오팔 글리터가 섞여 있고요. 블랙에는 홀로그램 글리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섞어주면 이렇게 엄청 예쁘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화. 요 아이도 그냥 어딕션탑 바로 돋보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탑 발라주면 끝. 완전 끝.